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건강관리의 고수분이라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맞으세요? 네, 맞아요. 건강은 일단 운동이 최고잖아요. 근데 요즘은 면역력 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환절기엔 또 면역력이죠. 그럼요. 추워서 운동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게 핑계가 되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걷는 거 건강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네, 알고는 있는데 무슨 상관인데요? 걷는 것보다 사실 이게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어? 그러면 밤에 걷는데? 밤보다는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을 쬐면서 그러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D 합성도 잘 되네요. 네, 비타민 D는 목이 버섯이죠. 한 바퀴 걷고는 이제 뛰기 시작하시네요.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복해서 걷고 뛰고. 네. 어머니, 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갑자기 뛰시는 거예요? 아이, 걷다가 뛰면은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거든요. 아,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수분 보충. 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 보충이 제일 너무 필요하죠. 네. 아, 이렇게 매일 나와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저 웬만하면 매일 나와서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뭐 비가 오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지하 주차장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 오고 그러면. 네. 넓은 곳에서. 어머니 손부터 씻으시네 이렇게? 아, 요즘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는 거 기본 아니에요? 물 한 잔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어머니 시원한 거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시원한 물요? 아니, 뭐 갈증에서에는 시원한 물이 좋긴 한데 장 건강을 생각해서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먹고 있는데요. 맞아요. 너무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하고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 에너지가 찬바람 불면 금방 감기에 걸리고 나가서 뭐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고 대상포진도 오고 몸 여기저기에 막 염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더라고요. 지금은 관리를 잘해서 장도 몸도 튼튼해졌어요. 오, 모델 같으세요. 오, 예민해지죠, 확실히 장 쪽이 안 좋은 거. 모델이시네요. 모델이시네요. 아.